그 로봇트가 악당 물리치는 최후의 필살기 마냥 이게 반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기구를 다 들었는데 내가 포크를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오늘 내가 5시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줘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. 그 어떤 외주 저쪽에다가. 그래가지고 1시 운동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대충 밥 먹고 옷 갈아입고 하고 나니까 한 2시쯤 되더라고. 근데 원호랑 은별이가 오늘 자기들이랑 카페를 가자고. 그래가지고 그래? 그래 나도 카페 가 작업해야 되니까. 근데 내가 마음이 좀 급했어. 왜냐하면은 얘들을 데리러 갔을 때 약간 2시 반이었어. 그러면은 5시까지는 2시간 반이 남았잖아. 이 시간 안에 내가 어떤 그려줘야 되는 시안이 상당히 많았어. 미니멈 5개에 맥시멈 10개 넘는 그 정도 숫자에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됐단 말이야. 근데 이 새끼들이 이마트에 있대. 그래서 데리러 갔어. 데리러다가 가가지고 딱 끼워 그래가지고 애들이 바로 나오대. 자 같이 그래서 바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은별이 작가님 자 이불 좀 널러 갈게요. 이모가 밥 맛볼 수는 없을 거야. 원호가 형나 아이패드 좀 가지러 갈게. 아씨 빡치네. 이불 넣는데 얼마 걸려? 5분이면 돼요. 그래? 뭐 아이패드는 가져오면 되니까. 아씨 알았어. 그래서 이제 각자 집에다 내려주고 기다렸어. 이제 원호가 아이패드 같이 가지고 오면 되니까 금방 나왔어. 씨가 은별이가 5분지도 안 쳐나와. 여보세요? 아 씨, 안 봤냐 얘? 이러는데 갑자기 옆에서 은별이가 나타났어. 안녕하세요. 뭐야 씨발. 아 작가님 죄송해요. 좀 늦었죠? 해가지고 아 씨발 전화를 안 받아. 아 죄송해요. 해가지고 옆에 탁 태웠어. 전화하셨어요? 왜안 울렸지? 이제야 안겨. 씨발 네가 둔하니까 씨발 전화가 온지 안 온지도 쳐모르지. 부고 갔어. 투썸들이 되게 많아 천안에. 뭐 지역마다 그렇겠지만은. 근데 투썸 중에서도 호수가 보이는 투썸이 하나 있어. 내가 아는 곳 중에. 걔네 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카페까지 가는데 차로 10분 좀 넘게 걸려. 15분 정도. 그래서 출발한 지 5분이 됐는데 갑자기 은별이가 나 핸드폰이 없다 이 개빡쳐가지고 폰 집에 두고 왔으면은 그냥 너 어차피 그림 그릴 거잖아. 너 어차피 연락할 데도 없잖아. 그냥 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휴대폰은 같아요. 이제야 하는 거야. 엘리베이터에서 떨어뜨렸나 봐요. 어쩐지 배소리가 안 울리더라. 내가 유턴을 진짜 드라마처럼 돌렸어. 갔더니 걔네 집이 만약에 10층이다. 그럼 10층 앞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그걸 떨어뜨리고 온 거야. 그리고 이제 데리고 투썸을 갔어. 뭐 은별이가 투썸 기프티콘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로 사주겠대. 아 그러냐 했는데 사람은 씨발 3명인데 케이크 쪼가리 하나랑 음료수 하나 기프티콘이래? 씨발 혼자 처먹으려다가 혼자 먹기 적적하니까 우리 부른 그런 느낌이었어. 뭔 미친 아이지?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. 이제 나는 작업을 시작하고 원호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은별이는 스케치북이랑 색연필을 꺼내서 그림을 그리대? 열심히 그려. 한 1시간쯤 됐나? 그래서 아 자야겠다 이제 하더니 색연필 뚜껑 닫고 씨발 우리 테이블이 의자가 좀 길어서 거기 누워 자는 거야. 내가 너왜 왔냐? 그러니까 허허 그러게요 이러고 자대. 호수가 보이는 창가라서 진짜 욕구가 엄청 세졌어. 막 얘를 이대로 들어가지고 진짜 내가 그때 당시의 마음가짐으로는 진짜 호수 정중앙에 던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들었어. 투포환 선수의 비응해서 던질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. 그래서 멱살 잡고 그림을 끄집어서 던질려다가 일단 봐줬어. 봐줬는데 원호가 은별이가 잘나고 누우니까 원호가 되게 젠틀하게 은별아 담요 갖다 줄까? 아니야 치마 입은 것도 아닌데. 아 그래도 아 괜찮아 왜 아니 근데 추해서 은별이가 뭐라고? 아니 가려야 될것 같아서 너무 추해. 담요 갖다 줄까? 젠틀하게 말하는 거야. 내가 그거 보고 옆에서 그림 그리다가 아 원호가 되게 젠틀한 아이구나. 아형뭘 이러시면서 부끄러워하더라고. 아 그것도 있었다. 다시 막 배터리도 없다는 거야. 보조 배터리를 빌려달래. 이 보조 배터리가 그 충전할 수 있는 잭이 여러 개 달린 거 있잖아. 막 아이폰도 충전할 수 있게 하고 C타입도 충전할 수 있게 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. 그러니까 기본 8핀이 돼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얹으면은 아이폰이 되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얹으면은 C타입이 되고 하는 그 멀티탭. 하여튼 그거를 내가 빌려줬어. 이거 써. 아 고맙습니다 작가님.
이러면서 하고 막 연기를 해서 막 하고 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작가님 근데 이거 버려도 돼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갑자기 어이가 틀려가지고 뭘 버려? 네 목숨? 너를 뭐 호수에다 버리고 막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뭘 버려? 이거 안 되는데요? 이거 고장난 거예요. 그래서 이 뭔 개소리야? 배터리 확인하니까 두 칸 남아있어. 되는데? 내 거 연결하니까 돼. 되는데? 아 그럼 아이폰만 안 된다 보다. 제 건 아이폰이거든요. 너 혹시 이거 여기다가 아이폰을 이렇게 연결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꼬다리 아무것도 없는 고무만 연결돼 있는 달랑달랑 거리는 거기다 꽂았니? 네. 허어! 자 봐. 연별아. 여기다가 아이폰 요걸 달랑거리는 거 여긴 고무만 연결돼 있어. 선이 아무것도 없어. 이 씨발 아무 연기 고무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충전이 된다 그거는 과학계의 마법이고 혁명이야. 그렇지? 자 이렇게 연결하고 꽂으면 돼야 돼. 허! 되네요? 거기는 이제 케이크를 집어먹을 수 있는 포크가 있는데 그 포크로 자 1참 반! 그 로봇가 악당 물리치는 최후의 필살기 마냥 반 이렇게 가르치는 기분이 딱 들었는데 내가 포크를 쥐고 있다가 그냥 상상만 하고 내려놨어. 그러고 나서 내가 근데 얘가 갑자기 보조배터리를 하고 갑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야. 뭐하니? 너 충전 또 하기? 아니 작가님 저 주신 거잖아요. 내가 언제 줬어? 주신 거 아니에요? 빌려준 거잖아. 아 작가님 너 주신 그거 김블루가 나한테 생일 선물로 준 거야. 아 핸드폰에 그 뇌가 방전이 됐나? 내가 그 생각을 했어. 아니면 햇빛을 너무 많이 쬐가지고 뭔가 뇌가 어디가 녹았나? 아, 뭐 그런 일이 있었어. 왜 맨날 저